이렇게 휴대폰에 꽂으면은 찾네요? 찾는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는 촬영을 할때 지금 찍고 있는 이 메인 카메라 또는 FX3라든지 아니면 뭐 A7S3 이런 거를 외부에 들고 나가면서 막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개 아쉬운 점.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액션캠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뭘 썼었냐? 요거 오스모 액션 2 요렇게 두개 있죠? 요거 오스모 포켓 2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포켓형 카메라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오늘 소개할 DJI 오스모 액션 3입니다. 지금 보여준 제품 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노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 거는 어드벤처 콤보라고 해가지고 부가적인 장비들이 더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미 3를 한달 넘게, 한두달 정도 쓴거 같은데 이미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어드벤처 콤보를 언박싱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썼던 후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요런, 여기 보시면은 미모 앱 설치하라 다리 뽑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뭐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 방법 자체는 알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왔던 거는 요거. 이건 뭐냐면 배터리 충전독입니다. 무려 배터리가 3팩이나 들어가 있네. 이 배터리 하나당 1시간 반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쓰니까 이거 3개면 4시간 반? 하나 꽂은 상태로 3개를 별도로 쓰는 거니까 이것만 있어도 6시간 동안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인 거죠. 저는 이거를 제일 기다려왔습니다. 이거 장점이 또 뭐냐면 충전이 USB-C 타입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만일에 해두고 쓴다. 6시간이 아니고 거의 한 10시간 넘게도 연속으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액션 1 때는 충전이 이런 식이 아니고 더짠 거긴 한데 이렇게 3개 꽂아가지고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 단점이 일단 충전 규격을 좀 많이 깐깐하게 따졌어요. 그랬었어가지고 불편한 게 있었고 휴대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충전기 자체를 갖고 다니면서 휴대를 하기가, 사이즈는 작긴 한데 그게 배터리가 안에 이렇게 막 수납이 되는 형태가 아니고 다 노출이 돼서 막 이렇게 흔들면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쉽게 쉽게 사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본품이죠. 이건 이제 접착으로 가는 홀더라고 보면 될것 같고, 케이스, 그리고 돌려서 하는 스크류 두 개. 케이스도 있는데 케이스가 원대는 썼어요. 근데 이것도 정품 케이스는 불편해가지고 안 썼고요. 원 같은 경우는 이 홀더가 없어요. 케이스를 써야만 홀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프로 마운트 자체를 쓸수 있었는데, 빕3 같은 경우는 자석식으로 바뀌었어요. 2때 도입이 됐던 친구거든요. 이렇게 홀더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편하게 바뀌었다. 물론 고프로랑 다른 노선을 걸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근데 이 있죠, 이거 이 어댑터, 사실상 이 어댑터가 많아야 쓸 수가 있거든요. 브이로그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차에 이렇게 띡 붙어 있으면은 띡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띡 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차에서 안녕하세요 차에 탔습니다 뭐 어? 이런 거 하려면은 사실상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많아야 된다. 근데 이거 없다,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2개가 들어있다. 요거 살려는 건 사실상 이거가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별도로 지금은 아마 살수 있을걸요? 근데 이것도 물량이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도 별도로 살수 있는데 물량이 없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를 사실상 안 써요. 왜안 쓰냐면 2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강제가 됐었잖아요. 케이스가 없으면 고프로 마운트 자체를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썼던 건데, 케이스 한다고 해도 추가되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로 마운트. 이 세로 마운트 이거 추가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뭐 인스타에 올라갈 별도 영상을 이걸로 뭐 찍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녹화해서 쓰는 거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컨텐츠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들어있는 거는 C2C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 부속 하나 더. 브이로그 핸들? 셀피 핸들이라고 봐야죠. 무슨 길이가 1.5m는 되겠는데? 엄청 기네요. 이거 액션캠 하는데 이렇게 길 필요가 있나? 액션캠은 사실상 이걸 해도 이 화각이 멉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것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 이거 사실상 쓸 필요가 없거든요. 밑에 이제 4분의 1인치 어댑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삼각대라든지 뭐 그런 거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품 들어있는 거는 요 정도 있고. 잠깐만, 근데 이거 마이크로 SD 카드도 들어가네요, 슬롯에. 보면은 여기 슬롯이 있거든요. 오, 좋네. 근데 이거 보조 배터리로 쓸수 있다는데? 이렇게 휴대폰에 꽂으면은 찾네요? 찾는다는 거는. 아,
그러니까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액션캠 배터리 자체를 보조 배터리로 쓰는 거네요. 아니 굉장히 특이한 친구네. 그러면 보조 배터리를 충전은 되겠지 당연히. 얘는 이제 C타입으로 충전도 되고 C타입 아웃도 되는 친구다 보니까 충전이 되고 있는 건지 충전을 시키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네. 아 그걸 그러면 그거는 좀 써봐야겠다. 얘 인아웃이 같이 C포트로 되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실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럼 용량이 몇이야? 1770짜리가 3개가 들어있는 사이즈입니다. 액션 3 기본적인 촬영 스펙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액션 2랑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간 뭐 센서라든지 뭐 렌즈라든지 이거는 발상 2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폼팩터 자체를 1 폼팩터를 가지고 온 거죠. 센서나 이런 게 업그레이드된 이 친구는 맞지만 사실상 원래는 오즈모 액션 2에 들어갔어야 될 스펙인 겁니다. 그때 폼팩터로 나왔으면 아마 그 당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방수 스펙 같은 경우는 11m에서 10m로 줄었었다가 16m로 지금 늘어났고요. 원래는 막 방수 더 깊이 하려면 막 케이스 막 씌우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까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내 알바가 아니고요. 가격 부분에서는 4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싸졌다가 46만원으로 비싸졌습니다. 근데 원대 비교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는 사실상 싸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환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배터리 자체도 1300mAh에서 1770mAh로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도 무려 1시간 반 정도 촬영이 됐어요. 하나의 배터리로 4K 촬영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크고요. 충전 자체도 고속 충전이 됩니다. PD 충전이 돼가지고 사실상 1시간도 안 돼서 풀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충전 꼽으면서 하면 4K 60프레임인가 촬영을 해도 배터리가 안 달았었습니다. 4K 30프레임 하면 당연히 안 달고 그러니까 계속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전작이 이제 오스모 액션 1하고의 비교 얘긴데 스펙의 급이 다릅니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비교도 안 돼요. 이제 1은 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뭐 중고 나오는 것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3를 사시는 게 낫고 오토 화벨도 잘 잡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주변 색온도 자체를 파악하는 센서도 별도로 이렇게 탑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마이크 자체도 전면에 두 개를 탑재를 해가지고 브이로그 식으로 이렇게 찍을 때 마이크가 진짜 굉장히 잘 빨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 때 진짜 큰 단점이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양쪽이 동시에 안 켜집니다. 이게 전환을 하는 방식이에요. 3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앞이랑 뒤랑 동시에 켜져 있죠. 근데 1은 동시에 안 켜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스위치 가지고 전환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초창기에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4K 촬영인가 손떨방 넣고 촬영을 할 때 이 전면 디스플레이가 렉이 엄청 심했었나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서 하면은 딜레이가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이상한 게 많습니다. 1은 분명히 스펙으로 봤을 땐 3랑 1이랑 엄청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뭔가 락을 엄청나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화각 자체가 락스테디 켜면은 액션캠인 것 치고는 크롭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안 그래도 센서 사이즈가 작은데 거기에다가 손절방 켜면서 화각이 엄청나게 잘려나가니까 그만큼 센서를 더 작게 쓰는 거잖아요. 화질이 안 그래도 별론데 더 별로였습니다. 진짜 얘가 야간이나 실내로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옛날 하두리캠 수준의 퀄밖에 안 나왔었어요. 네, 3 같은 경우는 지금 전 후면 디스플레이도 다 켜져 있고 촬영을 했을 때 전 후면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많이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알림이 뜨고요 꺼집니다. 근데 이제 촬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냥 기기가 엄청 뜨거워집니다. 원대도 똑같았는데 원대는 뜨거워지면서 촬영 자체가 종료가 됐으면 얘는 종료가 되지 않고 그냥 촬영은 계속해요. 4K 60에서는 꺼질 때까지도 발열이 올라가는데 4K 30 촬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 그리고 경쟁기기인 고프로가 있는데 굳이 얘를 산 이유가 뭐냐면 당일날 같이 출시를 했잖아요.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는 발열 이슈가 지금 좀 심합니다. 근데 장기간 촬영하면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프로 충전 속도도 느립니다. 근데 발열 이슈도 있어서 사실상 촬영을 하면서 못 찍어요. 그리고 센서 자체가 판형이 커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찍는 이 가로 모드에서의 이 판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진 게 아니고 그냥 위로 센서 사이즈가 커져서 비율 자체가 16:9가 아니고 뭐 4:3 이렇게 크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야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늘어난 센서가 오히려 얘고 얘 센서 판형 자체도 그냥 진짜 오로지 면적으로만 봤을 때도 커요. 촬영을 했을 때는 얘가 화질이 이제 더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얘는 4K이고 저 5.3K 촬영이 가능해가지고 뭐 해상도 사이즈만 봤을 때는 제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16:9 비율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많이 들어갔어요. 기능이 제가 쓰진 않아요 근데.
락스테디 말고도, 그러니까 락스테디가 일반 손떨방이면 일반 손떨방이 있고요, 손떨방 끈 거가 있고, 그냥 손떨방이 있고, 손떨방을 이제 강화한 게 있고, 호라이즌 밸런싱이라고 45도가 돼 있죠. 호라이즌 밸런스에서는 이렇게 움직여도 안 움직입니다. 45도까지는 수평 유지가 돼요. 수평 유지가 계속 돼요. 그거 말고도 저조도에서 EIS 우선 기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액션기 같은 경우는 OIS 위주라기보다는 EIS가 거의 메인으로 이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외부에서는 이 액션캠이 자동으로 오토로 만약에 쓰면은 셔터 스피드 자체가 막 몇백 분의 1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EIS가 정말 깔끔하게 떨림 보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실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야간이 되면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빛을 확보를 하려고 셔터 스피드를 막 6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리면은 문제가 뭐냐? 실제로 화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블러가 생겨요. 블러 생긴 화면 자체로 인식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떨림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화면 자체가 막 블러가 엄청 생겨요. 사실상 기본 옵션으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 스탠다드 콤보로 산다고 해도 46만원. 그 가격 얘기 안 했죠. 고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만 봐도 얘가 지금 썼을 때는 더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격도 고프로가 더 비쌉니다. 고프로 두 개 살 때 이거 아마 3개 살 거예요. 오늘은 촬영용 기기입니다. 촬영용 기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만일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구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일단은 예, 이제 원은 보내주자. 원은 보내줍시다. 안 그래도 안 썼는데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더 이상 쓸 일이 없게 됐네요. 케이스도 보내주자.